함께 배워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부를게요. 당신은 시간을,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은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부령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당신은 시간을 뜨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돼 힘없는 우리의
일어나 고백합니다. 괜찮는 괜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거룩한 모양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전귀한
보혈을 지나